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드디어 떴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가 RCD 마요르카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는 이적을 완료했고 마침내 파리 생제르맹 구단과의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공식 발표, 즉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오피셜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6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이적 딜이 빠그라진 후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이 급격하게 기울어지면서 이미 딜 성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지만 이강인 선수가 한국에서 국가대표 A매치 2연전을 치르고 휴가 및 훈련 기간을 따로 가지면서 물리적으로 프랑스 파리 현지가 아닌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공식 발표 자체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바로 어제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면서 이제는 진짜로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떠났고 비행기를 탄 지 약 14시간 만에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포착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결국 바로 오늘 새벽 3시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마침내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 영입되었음을 알리는 이강인 선수의 영입 오피셜 발표를 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8년까지 계약을 맺고 이강인의 영입을 발표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 22살의 공격형 미드필더는 클럽과 계약한 첫 번째 한국 선수가 된다. 2001년 인천에서 태어난 이강인은 10살 때인 2011년 발렌시아 CF에서 뛰기 위해 스페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7년 후인 2018년 그는 17세의 나이로 1군 데뷔전을 치렀다. 발렌시아에서 3시즌 동안 62경기에 출전해 3골을 기록한 후 그는 2021년에 마요르카로 이적했다. 주로 윙어로 뛰지만 중앙에서도 똑같이 효과적인 이강인은 매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모든 대회 39경기에 출전해 6골 6어시스트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한국 국가대표로 활약한 173cm의 키를 가진 이 미드필더는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14경기에 뛰었고 카타르에서 열린 2022 피파 월드컵에서도 4경기 모두 출전했다.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들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이강인은 말했다. 빠르고 기술적인 미드필더인 이강인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페이스와 왼발 퀄리티를 잘 활용한다. 22세의 나이에 그는 미드필더나 윙을 통해 어떤 포워드 포지션에서도 뛸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편안하지만 깊은 공간에서 플레이할 때도 롱플레이와 쇼트플레이를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시즌 마요르카를 라리가에서 지켜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최고 수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2019년 여름 이강인은 폴란드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 선발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토너먼트에서 그의 흔적을 남겼다. 그는 2골 4도움을 기록했고 우크라이나와의 결승전 경기에서는 패배했고 토너먼트의 최고 득점자는 엘링 홀란드였지만 이강인은 그를 제치고 대회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라면서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파리 생제르맹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이강인 선수의 디테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앞서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파리 생제르맹 구단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팀에 입단하게 되었는데 파리 생제르맹 현지 팬들은 이강인 선수의 입단 소식에 대해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강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계약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네. 우린 15년에서 20년 전에 일본의 나카타를 거의 손에 넣을 뻔했었지. 이 작은 균열이 마침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강인. 모두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작은 보석. 환영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이강인님. 우리는 여기서 당신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요. 환영합니다. 이강인이 영입돼서 나도 행복해. 환영. 등등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한국어로 번역해 인사말을 올리는 등 정성을 보였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는 정말 다음 시즌이 최고로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장담컨대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의 이번 시즌 후반기 활약만 계속해서 이어나가거나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다면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충분히 주전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마요르카 시절보다 최소 2-3배는 더 많은 공격 포인트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